불사조 추락합니다. 많이 잡으세요 형님. 조롱아 안녕. 이제 저도 배를 옆으로 현무 쪽으로 붙이도록 할게요. 일단은 여기 닷줄이 있어가지고 한번 꺾어서 나가야 될 것 같아. 아니면 닷줄이 걸릴 것 같아. 스러스트를 이용해서 배가 이렇게 꺾어야 되잖아요. 그죠? 배 꼬투라지를 살짝 돌리는 거예요. 리모컨으로 싹 배를 빼주는 거예요. 자연스럽죠? 리모컨으로 조종을 하고 닷을 내리는 거죠. 오늘은 좀 작업 좀 할게요. 여기 뒤 작업 좀 하고. 그래서 이렇게 혼자 작업을 할 때는 필수예요, 필수. 아니면 혼자 막 왔다 갔다 그냥 막 정신 없어요, 막. 리모컨 없으면. 이렇게 벌어졌을 때는 딱 스러스트로 밀어주는 거예요, 옆으로. 붙으라고. 그럼 배가 딱 붙죠? 이 맛에! 이거 쓰는 거죠. 리모컨으로 앞으로 딱 살짝 밀어주는 거예요. 너무 붙었으면 아쉽다. 딱 멈추죠. 이게 혼자 하면 왔다 갔다 막 계속 그냥 왔다 갔다. 으쌰. 참 쉽죠? 내가 배에 돈 들인 것 중에 이게 돈이 제일 안 아까워. 진짜입니다. 이게 운행 중에는 사용하면 안 돼요. 이렇게 정박할 때나 그리고 이제 풍로를 앞에서 이제 풍 유압을 써야 될 때 그럴 때만 사용을 하셔야지. 자칫하다가 운행 중에 유압을 켜버리거나 하면은 큰일 나기 때문에 이제 막 정박하러 천천히 들어갈 때 아니면 풍 내려야 될 때 그럴 때 이제 유압을 끄고 켜고 하는 용도로 사용하시면은 정말 유용해요. 아 진짜 달달달달달. 아 이거 어떡하지? 그래서 항상 CCTV로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. 문제가 있지 않은지. 제일 중요한 게 여기 벨트 설치했죠? CCTV. 자 이제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. 짜잔. 토스트, 뜨거운 물 나오게 하는 커피 머신, 밥, 전자레인지, 여기다 이제 간식들. 그러면은 주 이제 이쪽도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. 아니 뭐 좀 하려고 그러면 이건 배터리가 막 그냥 충전도 안 되고 실렸어요. 하나 이렇게 마무리 인사를 제대로 못해가지고 핸드폰으로 마무리 인사를 하도록 할게요. 그 어제 보건성 검사, 어성 검사, 낙지 어성 검사 이 세 가지 받은 게 담당자랑 통화를 했어요. 2일 날까지 해주기로 했어요. 그러니까 원래는 한 한 달 정도 걸려요. 끝나서는 걸리는데 전화해서 한 30분 동안 울고 불고 안 되면 찾아가겠다부터 해가지고 통화를 해갖고 뭐 결론은 2일까지 서류를 다 해주기로 했어요. 이 정식 출항은 6일, 7일, 8일이 되지 않을까. 진짜 열심히 준비했어요. 진짜 살면서 이렇게 무언가를 막 이렇게 열심히 준비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. 제 삶에 있어서. 그래서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여러분들 놀러 오시면은 히트 마시고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. 예약은 네이버 밴드 영상 밑에 글마다 다 밴드 주소를 남겨놨으니까 밴드가 많이 해주시고 빨리 나가고 싶네요. 바로 징글징글합니다. 네 달 정도 걸린 것 같아요. 네 달 정도 아무것도 못하고 계속 배에만 매달려 있었는데 됐으니 한번 열심히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히트마시.